이런 거 달지 말아주세요. 아 이거 진짜. 안녕하세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한국체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태권도 국가대표 장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도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서울시청 소속 이다빈이라고 합니다. 올림픽 끝나고 어떻게 지냈는지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뭐 아쉬운 대로 이런 거라도. 아, 뭐. 네, 장준 선수 네. 이번 도쿄올림픽 네. 끝나고 어떻게 네. 지내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난 푹 쉬었던 것 같고 갑자기 드신 일단 푹 쉬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주변 어른 분들께도 인사도 드리고 이제 최근에 시합이 또 잡혀가지고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훈련 중입니다. 아, 네, 네 바쁘게 살고 있군요. 저도 이제 네 이다빈 선수는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아, 네 저는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 휴식을 좀 취하고 네. 이제 팀으로 복귀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터뷰도 조금 하고 네. 훈련을 지금 병행하고 있는데 2주 뒤에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이 잡혀가지고 네. 이제 그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촬영한다고 자꾸 부르시네요. 고민이 많습니다. 네. 와야 되나 말아야 네. 되나. 너무 온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인터뷰 영상 올라갔었잖아요. Q&A 네. 거기서 두 분만 주접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려가지고 한 분 한 분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디는 연설의님이 댓글을 다셨고 아 진심 너무 귀여운 점점 이모티콘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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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생기셨고 점점 너무 귀엽고 점점 사랑스럽고 점점 이런 말 해도 되나? 아가 고양이 같아요 라고 다루셨습니다 댓글을. 누나가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고양이 닮았어요 제가? 좀 있어. 근데 있긴 있는데 요즘 머리를 너무 예쁘게 기르고 있어가지고 이제 요즘 아가 고양이 같아요. 고양이 닮았다고 되게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저한테. 너 고양이지? 난 햄스터야. 나 뭐 많아. 나 햄스터도 있고 뭐 말랑 강쥐 이것도 있고. 아 저도 그런 거 많은데 고양이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있어. 많아가지고 고양이밖에 기억이 안 나. 그래도 너 원래 그 별명보단 낫지. 그거보단 낫지. 여기까지. 난 햄스터야. 저는 띠로 님이 달아주셨는데 이런 거 달지 말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점점점 들숨에 재력 얻으시고 날숨에 건강 얻으셔서 평생 행복하게 사세요. 점점점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점점. 네 응원해주시고 좋아해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아 이런 주접 댓글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거죠 누나. 앞으로 되게 잘 되라고 해주시는 거 아닌데. 그럼 오래오래 살으라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오래오래 살 것 같아요. 박정훈님이 댓글을 다루셨는데 와 진짜 형 진짜 팬이에요. 진짜 잘생겼어요. 잘생겼지? 감사합니다. 남자분이 댓글 다루셔가지고 되게 감사합니다. 난 남자분이 없는 것 같아. 다 여자분이실 것 같아. 송혜진 님이 달아주셨는데 이다빈 선수 너무 좋아합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하트.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응원해주세요. 올림픽 기간이 지났지만 제가 선수할 때까지는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슈가조 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장준 진짜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진짜 내 이상형이 장준이야. 점점. 일단 되게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뭐. 결혼하자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결혼하자. 결혼하자 장준. 저는 이분이 또 달아주셨네. 프롬님이 달아주셨는데 저번에도 달아주셨는데 제가 못 읽었었던 것 같거든요. 다빈 선수 브이로그 꼭 보고 싶습니다. 언니 라방에 이어 브이로그까지. 브이로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제 일상을 찍는 건가? 저 그냥 누나의 하루를 담는 영상으로 기록하는 건데. 아 그럼 또 내가 또 운동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재미없을 텐데.
시키고 하루에 하는 게 운동하고 자고 밥 맞아. 먹고 맞아. 그거밖에 사실 없는데 또 숙소 생활을 하니까 또 이런 거를 찍고 싶어도 자유롭게 찍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브이로그 말고 라이브 방송을 한 번 더 해볼게요 라이브 방송 기대해주세요 다음은 이수연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내 심장은 나대지만 점점점 왜 떨리냐고 귀여워 정말 땀땀땀땀 죄송한데 좀 어디까지 나댔나 좀 궁금하네요 심장이 잘한다 잘한다 저는 뭐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그게 좀 궁금하네요 심장이 어디까지 나댔나 주접 댓글을 읽을수록 우리도 주접이 되어가는 것 그러니까.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름님이 달아주셨는데 나 너무 좋아서 머리 팍팍 치는 중 이게 머리 치면 안 돼요 이제 몸은 소중히 해야 되는 거니까 머리 치지 마시고 뭐라고 해야 돼? 머리 치지 마세요 마음 아파요 진짜 치셨나? 누나 영상 보면서 하프 이렇게 치 그러진 않았지 않을까? 하프 이렇게 다음은 슈슈슉 님이 댓글 달으셨는데 나 장준 이 선수 좋아하나고 나 좋아해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좋아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토끼 님이 보내주셨는데 귀엽다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아 귀여워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아 귀여워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아 이거 복사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귀엽다 아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아 귀여워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귀여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거 영상 보시면은 이거 복사 붙여넣긴지 아닌지 저한테 꼭 말씀해주세요 귀여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여움 받을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벌써 26살이어가지고 이제 귀여워할 나이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귀여워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안 떠오르나 봐요 귀엽다는 말? 네 다음에는 귀엽다 예쁘다 이걸 섞어서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댓글인데 지나가던 INTP 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나 이 사람 사랑하나 봄 좋아하나 봄 사랑하나 봄 뭐 다 나오긴 하는데 이게 INTP가 성격이 어떤 유형인가 마지막이 아니었네 하나가 더 있었네 끝이에요 네 저는 이제 끝입니다 어? 아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분은 진짜 네 저 윙크원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다빈 선수님 유튜브 채널 다시 한 번만 냉정하게 고민해주세요 편집 제가 다 할게요 제발요 정말요 저 지금 진지해요 어 이거 어떻게 읽어 막 이렇게 읽어 온 힘을 다해 편집할 자신 아 부끄러워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주변 지인들이 유튜브 채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채널들에 이제 출연해서 그렇게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뭐 제 채널은 기회가 된다면 해보도록 하고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처럼 나오면 되죠 우리 홍보 한번 해주자 우럭TV 많이 봐주세요 저도 맨날 해보려고 했거든요 이게 그냥 안 되던데 카메라 보고 막 의식하고 막 그래가지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기는 하는데 그걸 유지를 할 수 있을지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진짜 진지하게 뭐 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뭐 기획하시는 분, 뭐 편집하시는 분 뭐 이렇게 제대로 하고 싶지 파워태권도 대회 아시죠? 선수 프로필 쓰는 게 있는데 좋아하는 선수를 이다빈 선수 하트라고 한 선수가 있었어요 와 남자였을 텐데 그 용모를 좀 단정히 넘길 머리 넣지만 좀 이제 써주신 분한테 영상편지 짧게 한 번만 우선 저를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이제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뭐 따로 연락을 주신다면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선수분이 이제 선수 생활을 하시는 동안 좋은 동료로 이렇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고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도 많이 응원하고 좋아하는 선수 적을 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권도 협회 TV로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제가 좋아하는 준이랑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즐거웠고 2주 뒤부터는 이제 저희도 시합이 시작돼서 이제 정신없이 지낼 것 같은데 이제 많이 응원해주시고 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시지 못하니까 유튜브로 중계방송 하는 시합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봐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요? 몰라. 막 말을 주저리 주저리 막. 이러면 제가 뭐 할 때. 다시도 못할 거다. 대한태권도협회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